아,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전제는 아이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자식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에 모든 부모들이 다 동의하세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의 문화를 보면 우리 부모들은 가르치는 거와 야단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잘 구별을 못해요. 아니 김학래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애들 뭐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라고 막 엄하게 다루시지 않았나요? 아 그랬죠. 애들은 될 수 있으면 귀한 애들일수록 엄하게 아주 그 보수적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뭘 배우기는 맞추어주기는 가리켜요. 요즘은 애들이 우리를 우리 아들도 나를 가리켜 가르쳐요? 아빠 그게 아니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 이러고 덤벼드는데 사실 뭘.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잘못은 무섭게 혼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가 만약에 약간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위험한 높은 데 올라가면 위험해 내려와 이러고 내리면 돼요. 이게 가르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올라가래 이래요. 그러면 애들은 누가? 그럼 누가 나한테 여기 올라가라고 말했지? 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가 아니라 올라가지 말아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래? 내지는 더한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무지하게 무섭게 하는 건데. 아, 선생님 그거는 뭐 위험한 거라고 치고 그거 말고 잘못된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네. 얘가 세다. 왜냐하면 훔치는 거는. 훔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르친다는 거는 몰라도 가르치고 실수해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잘못을 해도 가르치고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거를 혼을 내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래? 이러고는 애가 만약에 뭐 화가 나면 엄마한테도 멍청이 애들이 막 이런 거 치죠.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잘했다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근데 기분 나빠 엄마 이렇게 말해 내가 잘 들을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나쁜 말을 나쁜 말 하면 나빠요 예쁘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아이는 예쁘게 말하는 게 뭔지 또 자기가 뭔가 말을 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훈육을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가르치는 거고 한번 가르쳐서 알아듣진 못한다. 네 애들은 원래요. 반복해야 한다. 그럼요. 애들은 한 번에 재빨리 예쁘게 착하게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그런 정체성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